시장 안에 들어왔는데 의외로 손님이 별로입니다.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술병들로 가득합니다. 여기는 금산 인삼을 취급하는 곳이고요. 야, 여기는 맛집인 것 같아요. 6시 내 고향에 자주 나오는 집 같은데 광명 칼국수.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인파가 꽤 있습니다. 예, 붕어빵, 우산 오색시장에 요렇게 생긴 붕어빵들이 있어요. 김가루는 어디서 팔아요? 네? 김가루. 김가루? 예. 네. 김가루에서 팔겠죠. 여기 가보세요. 예, 오색시장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인파가 많아지고 있어요. 역시 예, 6시 내 고향 등골로 나오는 전국 최고의 시장인 듯 합니다. 한천잎 파는 곳도 많이 있고요. 자, 햄 멸치! 자, 한 사람 만 원! 야, 여기는 난전인데요, 난전. 이거 아주 뭐, 보는 게 아주 생생합니다. 리얼합니다. 바닷것도 있고, 미끄러짐. 야, 이거는 빙어라고 하시네요, 빙어. 안쪽까지 들어왔는데요. 넓어가지고 저 안쪽에 또 샛길 주된 곳은 못 들어가 보고 저 끝에 보이면은 그 지붕이 안 돼 있는 곳 난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난전이 또 재미있을 듯 해가지고요. 고로케가 하나에 1,000원. 여기는 손님이 많습니다, 손님이. 예, 여기는 생선 취급하는 곳이에요. 아, 좋습니다. 여기는 장날에만 열리는 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이 기존 상점보다도 더 재미가 있을 듯 합니다. 난전으로 들어왔고요. 어묵 이렇게 파는 것도 있고 아주 생생합니다.
지금 꺄 그다음에 5,000원 네, 뭐 드릴까? 얘가 500원짜리 있잖아, 18,000원. 네, 구경 좀 할게요. 2번이 있어요. 이쪽 위아래 두 마리, 이쪽 위아래 두 마리. 어느 쪽으로 들어가세요? 어머니들은 뭐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똑같은 거예요. 두 마리에 14,000원이요? 아, 올해 오징어 한 마리가 3만원 넘었어, 이게. 두 마리에 14,000원. 색깔 좋습니다. 네, 잠깐만 찍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야, 옛날 과자인데, 옛날 과자. 무게로 다 푸는 옛날 과자. 아하, 여기가 그 유명했던 통닭집인데요. 가격이 지금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가마솥 통닭 현금 9,000원. 새끼씩 두 개 해가지고 양쪽 집에 두 개로 건지아 어떻게 식은 거? 아니 따뜻한 거. 다 따뜻한 거예요? 응. 다 따뜻한 거면 시간이 걸리 시간이 안 걸리. 여기는 옛날 사탕들 파는 곳이군요. 옛날 사탕 파는 곳들. 네, 여기 시장 중간 부분에 중간에 송클국수 여기서 한 끼 해결을 하고 갈 겁니다. 여기는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계속 몰려요. 야, 줄이 너무 길어서 포기를 합니다. 야, 오랜만에 뻥튀기 봅니다. 사장님, 이거 하나 튀기는데 얼마 받아요? 통전. 아, 8,000원. 아하. 예, 뭘로 드릴까요? 네, 여기가 난전이 끝나는 데인데, 야, 저 반대편에 또 있어요. 저쪽에 반대편은 시장통은 아닌데, 그쪽에도 난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어요.
있어요. 팬톤에 6,000원, 1kg에 14,000원이에요. 진짜 비슷해서. 40개만 되고 제가 이제 아버지가 40개 줘요. 제가 하나 먹어봐도 돼요? 내 쪽으로 저거 사갔으니까. 하나 먹어봐 이제. 맛을 알지. 네, 우색시장에서 반대쪽 건너편 와서 있는데 여기도 장이 서긴 섰는데 우색시장 안쪽 보도는 영 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휙휙 지나면서 찍어봤답니다. 네, 이곳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항상 이런 것들은 재미없는 일상을 벗어나는 활력소가 되는 듯해요. 그래서 오늘 재래시장 오랜만에 구경을 왔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